임자, 오늘 임자도 즐겁게 달려볼까요? 그래불자. 그래불자. 자전거들이 잘 붙어 있어요. 요거, 어? 오른쪽이 어째 더 흔들린다? 오른쪽이? 압박이 돌쪽인 거 아니야? 아니요. 프레임만 잘하는가 했어. 돌쪽이었구만. 오른쪽이 흔들흔들하네. 그러네. 불안한디? 어? 아, 괜찮아. 내 거 아닌게. 텔레비 없다. 근데 들어갈 수는 있나? 내가 한번 들어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신안 임자도 백광해수욕장입니다. 튤립 축제가 완전 다 취소되고 꽃들이 머리가 다 꺾여서 있어요. 아쉬워요. 튤립은 아쉽게 못 보지만 오늘은 임자도를 한 바퀴 돌고 라이딩할 예정입니다. 임자, 오늘 임자도 즐겁게 달려볼까요? 그래불자. 그래불자. 임자도 라이딩 출발. 출발. 컵이 엄청 발그락거리네. 오. 네. 오. 뭐야 이거? 머리도 뽑히지 않은 튤립들이 몇개 살아있네요. 이거 보려고 왔는데. 와, 힐링이네요. 여기 자전거 그려져 있다. 다다다.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도 달려줘야지. 기가 막히네, 앵커스. 이제 안 된다. 아, 예쁘다. 우와. 핸드폰 찍을래? 우와. 바다가 너무 예뻐요. 어? 예뻐 있다.
임자도 자전거길을 따라서 라이딩 하고 있습니다. 임도길인데 오르는 곳마다 바다가 바로 옆에 보여서 너무 예쁩니다. 바다를 우측으로 끼니까 확실히 딱 시야가 좋네요, 진짜. 뷰가 좋아, 뷰가. 아, 너무 좋은 곳인데요. 좋다. 코스가, 아, 코스 선정이 좋은데? 튤립 못 본 게 별로 생각나지 않아요. 맞아요. 튤립 생각이 어느새 바다로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바다가 있다가 물멍하면서 또 커피 한잔 때리게요. 좋아요. 출발해볼까요? 출발. 그래불자 안 했네. 아, 그래불자. 출발해불자. 늦었다. 늦었다.